좋은 것 같아요. 좋았습니다. 우리 모든 나이야 좀 어리긴 하지만 하고픈 일이 나가고픈 길 해야 할 일들까지 많으니까 우린 확신 속에 숨은 불확실함 우리란 꽃말을 지닌 라일락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시간이다 던질게 이 청춘의 네, 약간 장난친 것처럼 눈동자로 위에도 봤다가 카메라도 봤다가 한 번까지 익살스럽게 살짝 한번 카메라 보고 웃어주셨습니다. 네, 좋아요. 다시 카메라 볼게요. 네. 네, 첫 번째 컨셉 잘 찍은 것 같습니다.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. 두 번째 컷 촬영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미쳤다 진짜 고대 유물이네 파란색 물감입니다. 근데 파란색이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긴 한데 어떤 블루인지 저도 잘 몰라요. 주로 파란색은 슬픔, 우울감을 나타내죠. 블루스라는 장르의 이름도 사실 흑인들이 노예로 굴려지던 시절에 그들의 유일한 자유 속의 탈출구를 블루스라고 불렀거든요. 블루스입니다. 여기서는 가면이고요. 인사해요. 네. 네, 좋아요. 아, 옛날에 했어. 괜찮습니다. 이 정도가 됐습니다. 네. 방 살짝 그. 어, 좋아요. 키스. 좋아요.
상상도 못한. 뭐 이렇게 좀 보는 느낌이 좋았는데 그 각도. 상상도 못한 무신. 이거. 근데 이게 자연스러워요. 미니카잖아. 말도 안 돼. 미니카 아니야. 그리고 그 살짝만 평소에 어떻게 오는 거지? 카메라 네 좋아요. 미니카. 미니카. 어떻게? 미니카다. 네 나왔습니다.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역시 요새 웃을 일이 많이 없긴 하네요. 언제 마지막으로 웃었나 기억이 안 나요. 뭔가 웃음에 필요한 근육들이 많이 수축을 못하는 느낌이야. 일단 게임 콘솔, 제가 또 플레이스테이션 2였나 3 유저였거든요. 그래서 이것저것 CD 사가지고 게임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. LP도 집에 많이 있습니다. 모자, 농구도 중학생 때 많이 했고 게임 콘솔 뭐 이것저것 다 어디선가 봤네요. 라디오는 처음이네요. 라디오는 쓸 일이 없었어서. 배드민턴도 참 좋아했네요. 다 웬만하면 지나가다 마주한 적 있는 것 같은데요. 와 씨 미쳤다. 잠깐만. 와 이거 잠깐 어떻게 하는 거야. 와 씨 미쳤다. 왼손은 거들 뿐. 아, 왼손 거두기. 이거 못하는 사람 많을까요? 봐요. 아, 재밌었다. 아유 재밌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하고픈 일이 나가고픈 길 해야 할 일들까지 많으니까 우린 확신 속에서는 불확실함 우리란 꽃말을 지닌 라일락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시간이다 던질게 이 청춘의 끝까지 날 깊이 잠겼어도 떠오른 듯 쓰러졌어도 벅차오른 듯 많은 어제를 지나왔으니 잠이 되어버린 출발선에 무모했던 날에 날 데리러 언젠간 돌아갈 거라 믿어 부르는 공기가 나를 사모친다 가득 하늘을 나를 수 있을 듯한 밤이다 잔요동이 헤엄쳐오는 곳이 어딘지 몰라 안 가는 건 아니야 따사로운 온기가 덜 꿈을 향하는 비행이 망설여지기도 하겠지만 한 번뿐인 이 모험을 건네진 않아 오늘보다 오래된 날은 없음이어서 날아오르자 가죽 자켓에 빨간 일렉 기타 조합 뭔가 가장 클래식한 락의 어떤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어릴 때는 참 많은 락스타들을 보면서 꿈을 키웠는데 지금은 아예 다른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된 현재에 대해서 가끔씩은 의구심을 또 가끔씩은 자랑스러움을 느끼곤 했는데 오늘 이렇게 뭐 촬영으로나마 이렇게 좀 예쁘게 코스프레를 해보니까 락스타 코스프레죠.
어색하면서도 참 뭔가 못다한 꿈을 조금은 체험한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. 묘한 촬영이었어요. 네, 이렇게 자켓 촬영이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. 보시는 분들께서 와, 잘 찍었다 하고 생각이 드는 그런 사진들이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